때가 와서 개봉기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 자연주의, 자연과 한의원. 결국 돈을 쓰게 되네요. 저 결혼하던 해에,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6년 전에 제가 결혼식 웨딩 당일을 위해서 단기간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달 만에 거의 8kg 정도를 뺐었어요. 뺐는데 그때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약입니다. 지금 시켰어요. 왜 시켰냐면 얼마 전에 TV 방송 나간 거 보고 저는 키가 좀 커서 저 키가 172거든요. 근데 얼굴이 키에 비해 좀 작은 편이고 그 대신 몸이 좀 커서 이게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데 광대가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죠. 네, SBS 촬영 온 PD님이 저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아가씨들 사진 보더니 봉 PD님 살 엄청 많이 찌셨네요. 막 이러셔가지고 저 진짜 심각하구나 빼야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진짜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홈트레이닝이라도 병행을 하긴 할 건데 지금 많이 불어 있는 살을 조금 빨리 단기간에 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약을 시켰습니다. 아니, 한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여기서. 안 그래도 제가 갔던 지점이 없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문자가 왔길래 게다가 할인까지 한다길래 바로 입금을 해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일단 진료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원장님이랑 상담을 했고요. 약의 강도는 기존에 먹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사이판 여행 계획 중이어서 그때 좀 소소하게나마 모노킨이라도 좀 예쁘게 입고 싶어서 지금 일단 한 달에 5kg 정도 해서 두달 동안 10kg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가 커서 사실 55kg가 남들한테는 되게 많은 몸무게잖아요. 근데 저는 55kg만 돼도 진짜 한 5까지 맞거든요. 좀 날씬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출산을 해서 몸무게는 같아도 몸매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배나 이런 옆구리살, 이런 등살 이런 데가 많이 찌니까 그건 아무래도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로 살을 좀 빼고 그다음에 유산소랑 그 웨이트 트레이닝 병행하면서 탄력을 좀 잡아줄까 해요.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직업이고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입이 마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해야 될것 같고 제 경험상 이 약의 강도가 셀 때는 심장이 조금 두근두근 거린다던가 밤에 잠이 잘안 온다던가 혹은 뭐 변비가 온다던가 이런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드실 분들은 좀 약의 강도를 약하게 중간 이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당시에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이유가 거의 새끼 밥을 아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결혼식 당일날 내가 예뻐 보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많이 굶었죠. 그래서 총 8kg가 빠지고 한 두세 달 후에 식사를 시작하면서 2kg 정도가 다시 쪄서 총 6kg를 감량해서 꽤 그래도 오랜 시간 유지가 되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가 거의 제 인생에 가장 예뻤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고프로 들고 가서 꼭 비키니 입고 사이판 해변에서 혹은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거 찍고 싶거든요. 그동안은 너무 몸을 가리느라고 이렇게 예쁘게 하지 못했는데 저 처녀 때는 비키니가 진짜 한 20개 정도 있을 정도로 몸매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빼보자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한달더 연장해서 먹을 계획이에요. 제가 주기적으로 먹는 거좀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어떤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무성의한 포장 그냥 막 들어있군요. 포장이 좀 현대적으로 바뀌었네.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를 동시에 농축 감비환 해서 자연과 한의원 진료 시간이 쓰여져 있고요. 하나씩 뜯을 수 있게 돼 있고, 뜯는 곳. 뭐야, 절취선이, 되게 잘 뜯겨지게 이렇게 점선이 돼 있어요. 약의 양은 많지가 않은데? 이 정도. 식사 30분 전에 물에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약간의 포만감이나 밥 양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기초대사량이 원활하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다이어트화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신촌에서 굉장히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한 어떤 리을 한의원에서도 꽤 오랫동안 약을 먹었었죠. 이 특유의 이런 냄새. 이게 이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면 이 냄새가 나요. 이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먹다 보면 정말 굉장히 역하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 운동 못할 거면 이걸 먹어야지. 물 떠올게요. 물 떠왔어요. 2컵 고프로 페이스북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고프로와 헬리녹스 콜라보 굿즈라는. 아, 지금 처음 먹는데 벌써 역하다. 제가 이런 다이어트 한약 종류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그 양약도 먹고, 뭐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고, 아무리 식욕 억제제를 먹어도 식욕이 억제가 안 돼요. 나만 그런 건가? 이게 내성이 생기나 봐요, 진짜. 저는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먹어도 다이어트 약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커피 먹고, 또 다이어트 약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겠지?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먹었고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저녁 시간대 있잖아요. 제일 저녁 시간에 잠들기 한 그래도 5시간 전에는 먹어야 된다 그래요. 이약 자체에, 잠이 잘안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작용 중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밤에 계속 잠못 자면 안 되니까 그럼 면역력 진짜 뚝 떨어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5시 전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근하자마자 먹었거든요. 점심 먹기 전에 한포 먹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한 5시 반에서 6시쯤에 한포 먹고, 12시에는 꼭 잠에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정시에 잘 맞춰서 먹는 게좀 성공 요인인 것 같고, 잠을 좀 빨리 자야 그래야 될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오는 제 생각이에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입이 엄청 마르기 때문에 물을 진짜 자주 마셔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효과는 좋으니까 꾸준히 해보려고요. 한달 뒤에 몇 킬로가 빠졌는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광대 크기랑 볼살 지금 투턱이야. 지금 투턱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저는 국민주부 유튜버 공여사입니다. 오늘 제 얘기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